자, 이거 아스파라거스가, 이거 무슨 아스파라거스예요, 지금? 자, 보세요. 퍼플 아스파라거스인데, 퍼플 아스파라거스가 양리성, 기능성에는 그린 화이트보다 더 좋아요. 근데 퍼플 아스파라거스를 재배 안 해. 왜 그럴까요? 돈이 안 돼. 왜? 이 퍼플 아스파라거스는 기능성, 양리성은 탁월하는데, 뭐지 저거? 수량이죠, 수량. 수량이 지금 뭐지? 뭐지 안 돼? 돈이 안 되니까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전략이에요, 저야. 아스파라거스를 해서, 이 아스파라거스는요, 이 수량이 많이 나오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저 전북 농식회 인력 개발을 한번 가보세요. 그럼 어떻게 지금 포테토리가 심어놨는가 이것도 한번 그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아스파라거스 뭐 선도 농가를 가고 싶다 그럼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제 이렇게 다수하게 해갖고 돈이 된다든지. 자, 보세요. 이 고품질 그 포도인데 이 한 송이 얼마냐면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면 얼마이겠어요? 100만 원이 한 송이에. 이게 왜 100만 원이냐? 내가 그 전북 김제에서 그 포도 농가에 가가지고 4kg에 3만 원만 주고 사면은 그 포도 주인 아저씨는 입이 360도로 열릴까?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 송이에 10만 원이 되면 100만 원이다는데 이 얼마라는 값어치가 있어요. 브릭스가 18브릭스. 브릭스 여러분 아시죠? 딸기가 아주 달달한 딸기가 한 12브릭스 정도 돼요. 근데 18브릭스 이거 이런 거 하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수확해서 돈을 벌 것인지 아니면은 고품질 아스파라거스를 생산해서 돈을 벌든지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3,980원, 5,280원, 2,480원인데 이거 몇 개냐면 3개에서 4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노컬푸드가 발달돼서 여기 군산시에서 생산된 것은 노컬푸드에서 하면요. 처음에는 다 사람들이 몰라요. 안 사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장님들 재배하신 거 팔면은요 짭짤해. 왜? 한 몇 개 묶어놓고 2,000원, 2,500원 이렇게 파니까 돈이 짭짤하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것이 그린, 이것이 화이트, 이거 퍼플이에요. 이 그린을 차광시키면 화이트 돼. 여기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퍼플이에요. 근데 퍼플을 생산을 하지 않아요. 왜? 수량이 적어. 수량이 적으면 어쩐다?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화이트는 어떻게 해봤냐면 이 그린 아스파라거스를 차광해 갔는데 유럽에서는 이 화이트 아스파라거스가 50%를 차지해요. 왜 그러냐면은 땅 속에서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는요 질감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럽에서는 치즈가 많이 먹고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설명한 거예요. 여기 이제 양구에서 했는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되는데 4월 달에 5,000원 한 것이 6월 달에는 16,000원이야. 왜 그래? 4월 달에는 5,000원 한 것이 6월 달에 16,000원 된다는 것은 6월 달에는 아스파라거스 어디가 나온다? 강원도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돼요. 6월 달에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농사를 접근하면 돼요. 어떻게 되냐? 2월 달이나 수확을 하고 2월, 3월 달에 비쌀 때 좀 수확을 하고 4, 5월 달에 많이 나올 때는 입경을 시켜보라. 거기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거예요. 그런 전략들을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게 그 9월 달에 나왔는데 10월 달, 11월 달에 만약에 아스파라거스가 나온다. 10월, 11월 달 정도 되면 온도가요. 한 영상 한 7, 8도 이렇게 떨어져. 이게 나오지가 않아. 그럴 때 아스파라거스가 키로에 3만 원까지 가요. 아스파라거스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판매 전략도 진짜 중요해. 아스파라거스 재배하고 판매 전략인데 일단 판매 전략에서 잘하려고 하면은 물건을 좋게 만들어놔요. 여기 이제 보세요. 아스파라 이제 흐르는 거 봅시다. 여기는 좀 별표 쳐놓으십시오. 별표. 아스파라거스 그 뿌리 먹어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사포닌. 사포닌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누티니, 여기 누티니, 어디 작물에 누티니 많이 있는지 알아요? 일본에 가면은 그 소반이라 해갖고 그 많이 먹잖아요. 메밀로 만들어요, 메밀. 메밀에 누티니 많아요. 이 누티니 어떤 효과냐? 통풍. 여기 그 우리가 그 통풍이 그 있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은. 통풍이면 유산이 축적되는데 그런 것을 배설 촉진하는 것 동시에 신경통, 류마티즘 효과가 있으며 이뇨작용, 방광 결석 이게 참 좋아요. 그다음에 혈압 강화제. 이 혈압을 떨어뜨린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아스파라긴산인데 농민들한테 아스파라거스 재배할 때 교육을 시킬 때그 전에 술을 엄청나게 먹고 오라게 드시고 오시라게 그러면서 아스파라거스를 이렇게 한번 먹어보시오 했더니 술이 깬다 해갖고 재배하는 곳이 전남 화순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아스파라긴산 풍부하고 비타민C. 비타민, 여기는 비타민을 해냐면 그 고등학생들 그 수험생 있으면 그 스태미나에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스파라거스는 아침에 한끼 식사가 될수 있냐면 이 아스파라거스 두 개에다 바나나 하나를 그 익은 바나나 하나를 갈아가지고 먹으면 한끼 식사가 될 정도예요. 알겠어요? 좋고. 그다음에 프로토다이오신에서 성적 흥분 증가와 남자 증액 개선인데 요거는요. 내가 왜 이것이 좋은가 생각했더니 혈액순환을 잘하게끔 해. 이 혈액순환하고 또 미성년자 있으니까 또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분해미 억제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아스파라거스 하신 분은 나이가 연세가 70인데도 그 사모님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까이 할 정도로 하더라고. 그 사실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해. 이거 보세요. 여기 이 꼭지로부터 해서 밑에까지는 프로토다이오신이 많아. 밑에서 위로 갈 때는 루틴이 많아.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뭐이다? 이 아스파라거스 전체가 영양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스파라거스 우렁이 무침, 우렁이 무침. 그러니까 남편이 고생했으니까 우리 사모님들이 아스파라거스 우렁이 무침 하면서 여보, 한달 동안 고생했지? 이거 먹고 힘내시오. 하면 술도 안 취하고 기분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백숙에다 넣어서 먹으니까 강원도 양구에서 이렇게 끓여주던데 참 맛있더라고. 여기는 스테이크 하는데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 프랑스에서 이 연어 요리인데 이거 얼마, 한 접시 얼마 되겠어요? 여기는 한 30유로 됐으니까 우리나라 돈한 5만 원 정도 되는 식사예요. 여기는 일본에서 찍은 건데 일본에서 이거 밥 한, 이거 주문했더니 13,000원 정도 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되냐면 고기에다 아스파라거스를 한두 근에 이거 해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아스파라거스 베이컨 말인데 이것이 만, 아, 또 3,000원 정도 하더라고. 어떻게? 아스파라거스 여기 손에다 여기에 베이컨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한 12,000원, 13,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 아스파. 이캔 음료 얼마 정도 하겠어요? 이 아스파 음료 캔이 녹차는 한 캔에 얼마씩이 나요? 500원에서 600원인데 여기는 5,000원이에요. 아스파가 음료수 5,000원이에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베이컨 말이도 해서 드시면 되겠고 아스파라거스에다 그 아스파라거스 이 아스파라거스를 가지고 가셔서 여기 기름에다 살짝 튀겨서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이 풋냄새 콩냄새가 아니라 진짜 고스름하고 맛있어요. 여기 중국에서 찍는 사진, 중국. 중국 아스파라거스 심포지엄 갔더니 이렇게 막 요리가 나왔어요. 요거 참 인기가 있더라고. 아스파라거스 그 볶음밥인데 이 볶음밥에다 아스파라거스를 이렇게 슬라이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참 맛있더라고, 이거. 여기 이제 페루에서 찍은 거, 페루. 페루에서 찍는 거. 이제 여기 일본에서 찍는 거. 아스파라 특성. 여기 보세요, 이제. 이 아스파라거스가 이거, 그린, 화이트, 퍼플, 이거인데, 이 아스파라거스는요, 온대, 열대, 아열대, 사막,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해요. 이게 제주도부터 강원도, 뭐, 춘천, 양구까지 다 재배해요. 근데 이 아스파라거스는 백합과 속화기이기 때문에, 10년에서 15년 재배 가능하다는 거예요. 10년, 15년 재배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정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 선택이라 할지 이 군산 지역에 맞는 적합한 아스파라 종자를 심어가지고 재배하면은 된다는 것과 반드시 이거 알아야 돼요. 토양 어디 무슨 양토? 사질양토. 이거 뭐 사질양토란 말은 뭐냐면 물 빠짐이 좋아야 된다는 거야. 물 빠짐이 좋지 않은 토양에서는 아스파라가스 생산성을 높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일본이에요, 일본. 지금 여기가 여기 일본 이제 여기 수확 끝물이었는데 여기가 뭐에 쳐졌냐면은 검정 그 차광망이 씌워져 있어요. 검정 차광망이 씌워졌기 때문에 지금 아스파라가스가 어떻게 나면 화이트야. 알겠어요? 여기는 노지에서 재배하는 거예요, 일본. 노지에서 무엇을 재배하냐면 퍼플 재배하는 거예요. 퍼플로 여기 가서 수확한 거 이렇게 퍼플 아스파라가스 맛을 보니까 참 맛있고 좋았어요. 여기는 이제 그린 아스파라가스. 아스파라가 제주부터 해서 내가 아스파라가 재배하는 지역을 동그라미 쳐보니까 전 지역에서 재배해야 되고 이쪽 지역은 아스파라가스를 재배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뭐냐? 저 경상남도 보면 날씨가 좋으니까 뭐 파프리카랄지 딸기랄지 이런 거 재배해도 되니까. 근데 한국에서 전 지역에서 아스파라가스가 재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군산에서도 아스파라 재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고 여기 이제 여기 다 아스파라가스는 이거 무슨 그루다? 열매가 열렸네요. 암그루 열매가 안 열렸네. 숫그루시야. 이 암그루에 비해서 숫그루시 생산량이 약 20 내지 30%가 증가해. 그렇기 때문에 이 숫그루만 생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숫그루만 재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여기가 암그루. 얘가 숫그루. 이게 암그루시야. 이 열매에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빨갛게 열린 이 아스파라가스는 암꾸루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우리 사장님, 이 암꾸루 많이 있어요? 집에? 반반씩이죠? 자, 이것이, 암꾸루, 숫꾸루. 아니, 뽑아내는 것이 사장님이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키우세요. 다음 때 이제 선택할 때는 전홍풍종. 모든 것이 숫꾸루인 품종들을 선택해서 재배를 하시라는 거죠. 이 품종들 괜찮아요. 저지 자이언트. 아스파라가 이거 이제 전용 품종인데 저지 자이언트는 좀 괜찮아. 이게 예를 들어서 저지 자이언트는 아시아 종목에서 좀 이렇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저지 자이언트 종자 이렇게 판매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스파라가스 종자가 있었어요. 이 트레이에다 이 한 1cm 깊이에다 이 종자를 심고 흙을 덮어주면은 대부분 한 온도가 20도에서 25도 정도 되는 조건에서는 한 달 이내에 거의 다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 종자를 구입했는데 약 최소한 90% 이상 발화 안 된다. 그럼 종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육묘해가지고 키우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뿌리가 뭐예요? 이거 지금 저장근. 이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흡수근. 그 다음에 인화근인데 인화근 버드 형성이 지금 여기 한 뿌리에서 버드가 이렇게 뻗어가고 이렇게 뻗어가고 이렇게 뻗어가는 즉 삼각형 방향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놈이 수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놈이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연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드 형성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자르면 어찌겠어요? 한 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횟수가 이렇게 길어지면은 여기가 새에 묶은 곳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잘라줄 수도 있고 이렇게 잘라줄 수도 있어요. 이제 포장 만들기. 자, 우리 채식 밀도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봅시다. 또 한 평이 몇 제곱미터인지 알아요? 한 평이 3.3 제곱미터예요. 이게 우리 사모님 50평 한다니까 50평은 50 곱하기 3.3 이거 얼마였어? 그럼 165 제곱미터야. 우리가 아까 전에 제시밀도 거리가
1.8m하고 0.3m. 1.8m, 0.3m 알겠죠? 1.8m라는 건 여기서 심었을 때 이 간격이 1.8m하고 주광 길이는 0.3m예요. 이해가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1.8 곱하기 0.3은 몇이요? 0.54 제곱미터일 거야, 아마. 그러면 0.54 제곱미터당 한 줄 심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50병 심으려니까 165 제곱미터당 몇 줄 심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수학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0.54 제곱미터 곱하기 x고 165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똑같으니까. 그러면 x는 0.54 나누기 165요. 한번 해보세요. 165 나누기 0.54. 350조. 그러면은 여기 50평에는 이 묘가 305주가 들어가요. 근데 여분으로 여기다 한 10%를 더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분 10% 하니까 30주 하니까 약 묘가 어느 정도 필요해? 340주가 필요하는 거예요. 우리 50평 할 때는 340주. 그러면 여기 300평 할 때 6이다. 그럼 여기다 6을 더하니까 약 몇 천주가 필요한다 했어요? 약 2천주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평에 2제곱거리로 하면은 약 2천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5로만 뛸란다. 그럼 해봅시다. 1.5로 뛰려면 더 많이 필요하겠어요? 적게 필요하겠어요?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300평이면은 2천주가 필요하다. 이것들을 기억을 해두려요. 이게 300평이면 2천주가 필요하다. 이것 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질문했는데, 이거 아스파라거스 이게 전용품 종류를 구입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때면 제일 좋은 방법은 과장님한테 주문해가지고 공동 구입해야지만 더 가격도 싸고 좋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또 이제 노지하고 이제 하우스하고 또 그걸 비교해 줄게요. 하우스하고 노지가 있는데요. 일본, 한국, 중국만 하우스에서 재배하지. 뉴질랜드, 뭐 독일 이런 데 대부분 아스파라거스 재배 국가는 어디서 재배했냐? 노지에서 재배. 근데 왜 한국에서 한국, 일본, 중국만 이렇게 하우스에서 재배할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재배할 때 가장 문제냐면 6월에 8월에 어떤 문제가 있냐? 아스파라거스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이 장마가 오고 그 고온이 될 때 여기가 잘 나져버려요. 경고병이 생겨가지고 시상부 잘 나지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 그 가정에 남편이 실직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6월 8월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우스에 재배하는 거예요. 그럼 하우스에 재배할 때는 문제되는 하우스 되면 이 생산비가 좀 들어가잖아요. 하우스 건축하고 이런 것들이. 대신 수량이 노지에 비해서 두 배가 많아.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재배하면은 생산비가 들어가는 반면에 수량이 두 배가 증가한다. 대신 노지에서 재배할 때는 생산비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수량이 50% 감소한다. 어디에 비해서? 하우스에 비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좀 강원도도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하우스 지어놓고 그 옆에 다 한 50평 이렇게 단노지에다 재배해요. 아마 군산에서도 노지 재배도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단지 물빠짐만 좋으면은 재배하는데 전 지장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노지에서 재배할 때 이 장마철이랄지 고온 올 때 그때 예방을 해줘야 돼. 어떻게?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해야 돼. 그다음에 PLS 때문에 이제 요즘 문제가 심각한 것도 있지만은 예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도 예방을 해야겠더라고. 뭐 병이 발생하고 난 후에 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하우스하고 노지 했는데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아스파라거스는 온도에 진짜 민감해요. 그러니까 하우스에 재배할 때는 맹아타파, 이게 순이 땅 속에 있는 순이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오니까 그 옆에 있는 순이 또 어째요? 빨리 올라와. 결론적으로 어째서 그게 생산량이 증가해. 반면에 노지는 요거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이게 순이 올라왔다. 그럼 이건 2월 15일이랄지 이게 늦어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산량이 어째겠어요? 여기서 빨라진과 동시에 수량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제. 여기는 1m 판긋하고 40cm, 50cm 이 정도 길인데 한국은 대부분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일본은 이미 이렇게 심었어.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생산량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기억을 해야 된다? 깊이를 1m 파라. 1m 파야지 무엇이 된다? 돈이 된다. 1m 안 파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 안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기간이 약 6년에서 7년이 걸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 3, 4년 되면 다 참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 기회에 오게 되면요. 뿌리가 한 1m 30cm 자라요. 1m 30cm 자라기 때문에 웬만한 그 이 포트, 이거 오늘 그 포트 했잖아요. 그 포트로 하면은 한 1년 정도만 되면 뿌리가 다 차버려요. 그러니까 양분을 공급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그 전북 농식품 이렇게 개발원에 김제도 우리가 그 해놨으니까 한번 와서 봐십시오. 하우스예요? 아, 이제 스마트팜으로 했는데. 근데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2만원대 그 포트에다 심어놨어요. 여기가 70cm. 밑에가 70cm. 일단 몇 개 심을 거세요? 하나 심어도. 하나 심어도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한 4년에서 5년 정도면 꽉 잡을 거예요. 그러기 뿌리가 무성하게 자란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꼭 아스파라가 재배에 돈을 벌고 싶다면은 1m를 파시라는 거. 알겠어요? 이거 보세요. 남원에서 유기농 아스파라를 7년째 했는데 이 사장님 진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스파라거스를 가서 왜 이제 만약 내가 이 사장님이 1m만 팠다면은 이분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거예요. 근데 1m를 파지 않고 했을 때 뿌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이분은 아스파라 그만두고 복숭아인가 심다고 했는데 가서 땅을 파보니까 40cm밖에 안 판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뻗지를 못해. 그게 뿌리가 뻗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1m 안 퍼면은 6년 내지 7년만 재배하면은 수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15년을 바라볼다고 하면은 꼭 1m를 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내가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때는 아스파라거스가 이렇게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아스파라거스가 되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유가 뭐인가 내가 생각해 봤더니 땅을 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 강원도 갈 필요 없어요. 익산으로 와요, 익산. 익산 온강대로 와. 온강대, 알겠어요. 아스파라거스 하려면. 온강대 오십시오. 그럼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그래서 강원도 양구 가지 마시고 여기 전북에 고창도 있고 또 그 김제 봉동도 있고 그건 또 이런 데 다 있어요.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범수화 보세요. 여기다 별 붙이세요. 별표. 별 붙이란 말은 뭐 말이냐면 봄에 이렇게 수확을 해요. 수확하고 난 후에 이것을 수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입경이 되는 거예요. 이 입경된 것이 황화가 되면요 이거는 다 수확이야. 뭔지 알겠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기서 수확을 하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입경하고 난 상태에서 이 바닥에 보면은 순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확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들이 이렇게 황화가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다 수확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입경해놓고 보면은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되면은 아스파라거스는 마이너 작물이에요. 이게 뭐에 신경 쓰냐면 또 벼농사가 딱 와.
변형사 할 때 이항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뭐 배 이항하는데 아스파라가 하우스 2주 안 가버려. 그게 어째? 다 또 말라버려. 그래가지고 이 지상부들이 다 또 병에 와버려. 그게 다 잘라내고 다시 순을 일으켜야 돼. 입경을 해야 돼.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버드가 손실이에요? 아니면 이기야?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되면 문제가 된 거냐면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이때 벼를 한참 내. 그리고 아스파라가 주 작물이 아니야. 그럴 때면 어째요? 다 병이 와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입경하는 이 아스파라가스가 이렇게 황화된다. 이거 되면 대박이에요. 왜 대박이냐면은 이렇게 자란 것이 땅에 있는 버드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봄에 수확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황화가 됐다라면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양분들이 다 어디로 간다? 뿌리로 간다, 뿌리로. 이게 황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황화가 됐을 때 결론적으로는 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주도. 제주도 여기 사장님이 진짜 고생했어. 봐보세요. 아스파라거스를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심었어. 여기 하나, 둘, 세 개만 심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 심어본 거예요. 제발 부탁해요. 최소한 1.5m 이상은 심어야, 그 간격을 줘야 돼요. 다 봐보세요. 막 1.2m 했다가 뭐 두 줄로 심었고 막 한 사람들만. 여보세요. 이제 노지에서 재배하는 거. 제주도에서 노지 재배고 이 전남 담양에서 하신 분한테 했는데 돈도 벌 사람 있고 안 벌 사람 있는 것 같아. 이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노지에 다 했는데 아, 이 사람 머리 썼어. 이제 지상부를 제거하기 힘드니까 119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상부 좀 불로 태울 테니까 그러게 하라고 소방서에다 딱 전화하고 불 태웠더라고. 그런데 하도 이제 불안해서 가서 파보니까 안 죽었더라고. 속에 보니까. 그리고 순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 좀 이 이것을 좀 높이 해주면 좋다는 거. 이제 페루에서 이렇게 파는 거. 1kg에 파는 거예요. 1kg에 페루는 1kg에 2,000원밖에 안 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1kg에 13,000원이 되는데 페루는 다량으로 재배하니까. 내려가고 이거 보세요. 이제 1년 만에 수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입경을 해놓고 순들이 올라오면은 수확을 해줘야 돼. 왜? 세력이 너무 왕성하기 때문에 만약 그 이렇게 수확을 하지 않으면은 지상부 개수가 진짜 많아 버려. 하고 만약 통풍이 안 돼 버려. 통풍이 안 되니까 제 병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선별기. 나중에 이제 군산시가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재배한다. 그러면은 뭐 과장님, 계장님, 뭐 직원들한테 말해서 선별기 하나 사주라고 했어요. 이 선별기 한 1,000만 원, 1,200만 원 하니까 이런 사업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하시고. 아, 이분이 존경하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유기농 아스파라거스를 생산하는 동시에 자기가 생산하는 아스파라거스의 가격을 자기가 매기. 남이 매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군산시도 아스파라거스 재배하신 분들이 이런 좀 철학과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생산하는 것에 자기가 농산물의 가격을 매길 수 있도록. 입경구 관리. 일본 봐보세요. 멋있지 않은가 이렇게? 페루. 이게 지금 이런 데는 어디냐면 깊게 심어요. 한 20cm 깊게 심기 때문에 지주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한 10cm 심으니까 이 아스파라거스가 어떻게 되냐면 지상부하고 이 뿌리 있는 이 버드하고는 너무나 약해요. 근데 지상부가 이것이 뿌리가 깊게 안 들어가면은 여기서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대부분 지주를 세워줘.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15cm, 20cm 깊게 심어보면은 지주도 안 세워도 되더라고. 애국은 다 지주 안 세워요. 근데 이제 하우스나 할 때는 쉬운데 여기는 이제 한국은 이렇게 지주를 세워요. 자, 제주도에서 노지 재배하는 거. 이게 노지 재배할 때 이 좀 높이를 조금만 높여주면 좋은 거예요. 이제 보세요. 제주도. 봄 수확하고 난 후에 이제 하우스 내 온도는 고온, 또 배어 이양함으로써 하우스 가지 않아요. 그럼. 이게 건조한이기 때문에 이런 막 병들이 많이 와요. 이렇게. 여기 전남 와서 이런 논에서 아스파라거스를 지도해가지고 돈을 벌게 해주니까 그때부터 나를 인정하더라고. 농민들이 돈만 벌게 해주면요. 진짜 그 뭐죠?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알겠어요. 여기
이 사람은 사토루 모토키 일본 교수인데 일본 교수가 이제 강진에서 컨설팅 하는 거 보니까 참 존경스럽고.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지금. 전남 화성 추장인데 여기 지상부가 이렇게 되는 상태와 이런 상태하고 땅 속에 있는 버드 생성이 현저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 수확을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지상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체 우리 아스파라거스가 마이너 작물이기 때문에 다 배이양기로 가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려,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이제 그 식물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하자면 엽에서 하는 기능이 뭐 있어요? 엽에서 광합성하고 또 뭐예요? 광합성하고 엽에서 주로 하는 건 뭐예요? 증산작용을 해요. 증산작용이 뭐냐면은 뿌리 속에서 물을 흡수해 가지고 이렇게 이동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이에요. 근데 하우스 내에 온도는 고온이야. 고온이면 증산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나. 근데 대신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이거 땅 속에 있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물이 필요해. 물이 필요하는데 물을 공급하지 않아. 근데 증산작용 왕성하게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식물이 제대로 살아갔어요? 못 살아갔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를 알아야 돼요. 증산작용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하는데 물을 안 준다. 대신 하우스 내 온도는 고온이기 때문에 증산작용 왕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적으로 어찌 됐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식물이 연약하니까 이제 병도 오고. 여기서 지금 이 해충은 뭐 이겼어요? 담배 거세미 나방이야. 담배 거세미 나방이 어떤 것의 특징이냐면은 여러분들 누에 봤어요? 누에? 누에는 어찌요? 뽕잎을 먹고 똥 싸고 먹고 똥 싸고 계속 하잖아요. 담배 거세미 나방이 그래요. 이 엽상지를 계속 먹고 똥 싸고 먹고 똥 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엽상지를 다 파괴하는 것이 담배 거세미 나방이에요. 담배 거세미 나방 우리 실을 보니까 담배 거세미 나방이 성충이 됐을 때는 각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농약 통에다 넣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약할 때도 좀 잘 생각을 해야 돼. 왜? 아, 레벨레 본드 성충인데 이 단계에서 농약하면요. 농약은 제로예요. 어느 때? 아, 레벌레 이 단계 해야 돼. 그러니까 농약도 어찌해야 되겠어요? 아, 레벌레, 그러니까 아, 레벌레 본드 성충인데 진딧물 같은 경우는 온도가 약 35도 정도 되는 온도 조건에서는 아레벌레 번데기에서 7일밖에 안 걸려. 아레벌레 번데기 성충이. 그럼 어찌겠어요? 7일간 거기로 농약을 사용하면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없겠잖아. 아레벌레 번데기 성충일 때 농약 사용하고 아레벌레 번데기 성충일 때 농약 사용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일 간격으로 아레벌레 번데기 성충 단계에서 농약을 살포해야지만 농약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35일은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온이다. 그럼 약 30일을 걸려버려. 그러니까 여름철에 고온이고 이럴 때 해충의 번식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농민들에게 반드시 영농일지를 써야 돼. 왜 영농일지를 써야 되냐. 이 영농일지가 바로 거의 교과서예요. 왜? 그 시기에 어떤 농약을 살포해 있으면은 약간 앞당기고 뒤에 늦춰주는 거 있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현상 똑같이 와. 이제 영농일지를 꼭 쓰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영농일지를 쓰기 싫다 그러면 달려야겠다. 그건 달려야겠다. 오늘 구양기 교수 강의함 참 멋졌음 딱 써놓고 오늘 농약했음 딱 이렇게 써놓고 이런 기록들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그런 기록들을 근거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 본인은 이렇게 교육은 이렇게 받아놓고 또 집에 가서 또 다르게 해버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영농일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벌레 번데기 성충 단계에서 이때 농약도 살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런 쪽으로 농약을 방지할 수 아니 그 해충들을 방지할 여기 이제 중요하고 이제 황화. 이 황화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 양분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저장하냐면 이 뿌리로 저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황화가 되었을 때 이 양분에 있던 이것이 뿌리로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맞춰야 되겠어요. 황화가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어쩌야 되겠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시기 정도 되면은 1월 말 정도 되면 이미 지상부를, 지상부가 다 황화가 됐을 거야. 그거를 잘라내고 그 위에다 테이블을 해줘야 돼. 그래서 황화가 중요하다. 이제, 그러니까 만약 이게 순조롭게 황화가 되면은 다음에는 풍작이에요. 이게 봄에 수확하시고 입경해놓고 그 지상부 관리를 잘해야 돼. 근데 여름철이랄지 고온이랄지 폭우가 온다든지 이럴 때 병해충이 많이 발생해요. 특히 막 진딧물이랄지 뭐 총체벌레랄지 뭐 응애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럴 때 예방을 잘 해야 돼. 제식밀도 여기 보면 하도 120에서 150cm 알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몇 cm다고요? 180 해야 돼.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 안에 180은 하나 둘 세 개를 심고 150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심고 120은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심었어. 그러니까 120은 다섯 줄, 150은 네 줄, 180은 세 줄이야. 근데 조기 수확은 120이 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도저히 120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150을, 180을 심는 대신에 입경수를 약간 늘리면 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150, 180 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120은 5개, 150은 4개, 180은 3줄인데 3줄 할 때 처음에는 수확이 작지만 나중에 갈수록 수확이 높아지더라고요. 여름 수확. 야, 보세요. 그러니까 봄 수확 후에 입경을 5개는 8개 하고 난 후에 10월 말까지 수확하는 방법인데 입경을 하고 나니까 여기 어째요 지금? 순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순들을 잘라가지고 수확을 했을 때, 수확해갖고 팔았을 때 돈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했다면은 봄에 예를 들어서 10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여름 수확에는 1.5배, 15가 나와야 돼. 농사를 제대로 잘 진다면. 알겠어요? 봄에 100만을 받았다. 그러면 여름 수확이 몇이 나와야 된다? 150만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세 번 수확한다더라고. 봄, 여름, 뭐 가을까지 했는데 우리나라는 봄과 여름에 수확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보세요. 한국은 이렇게 하우스가 좋은데 300평에 1톤인데 일본은 4톤, 5톤을 따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여름에 수확할 수 있는 기술을 했고 그다음에 만약 나라가 아스파라거스를 재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에게 또 부탁 한 가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우분이랄지 돈분이랄지 개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싸다가 엄청나게 테이블을 좀 싸놓으세요. EM도 넣고 해갖고 한 2, 3년 완숙된 테이블 쓰면은 그 테이블을 넣은 만큼 아스파라거스를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언제 나도 한 그 이 채소 분야 이 작물을 했는데 한 30몇 년 했는데 채소 작물만큼 정직한 작물은 없어요. 이 말은 뭔 말이다? 테이블을 준 만큼 우리 인간에게 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스파라거스 여기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은 5분, 뭐 돈분, 개분을 최대한 싸가지고 그 거름덩이를 만들어가지고 그놈을 이렇게 발효시켜갖고 쓰면은요, 거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준 만큼 아스파라거스는 돌려준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버드 형성이 15에 30% 된 반면에 여름 수확은 60에 70%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 봄만 수확이 있어. 사장님 봄만 수확했지? 이제 무슨 수확을 해야 한다고? 여름 수확. 이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안, 나 오늘 교육 안 들었으면 봄에만 계속 수확이 있을 거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여름 수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게 왜 이게 지상부 관리를 잘해야 되냐? 이때 버드 형성이 70%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부가 예를 들어서 그, 뭐, 증산장에 왕성해가지고, 뭐, 건조나 말라본다. 그러면은 그 지상부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있는 버드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상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육의 핵심 뭐냐면, 아스파라 재배할 때 땅을 몇 미터 팔아? 1m. 그 다음에 봄 수확을 하고 무슨 관리를 잘해라? 지상부 관리를 잘해라.
입경에서 지상 관리를 잘해라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상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지금 버드가 여기에 한 1.5배, 2배가 다 형성이 되는 게 땅 속에서. 근데 이것을 잘 못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일본 여기 하고, 이것들은 이제 좀 넘어가고. 이제 병충해 방향 이제. 이게 총체벌레, 총체벌레. 총체벌레가 왜 무섭냐면요. 총체벌레는 흡즙이에요, 흡즙. 흡즙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시골에서 우리 농사 질 때, 벼농사 할 때 또 물속에 들어가면 거머리 같아요. 핏바람은 것처럼 이 총체벌레가 엽록소를 흡집해 버려요. 엽록소를 흡집하기 때문에 어찌 되겠어요? 광합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벌레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어도 이것을 흡집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담배 가세비나 봐. 이게 담배 가세비나 방이. 이것은요. 아,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이 애벌레 단계에서 박멸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성충되었을 때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아스파라거스 재배하신다면은 좀 매일 그 농장에 가서 아스파라거스를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농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기타 해충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 줄기 마른 병인데, 경고병인데, 이것은 아스파라거스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암이라고 하냐면, 여기 지금 지상부가 병이 감염이 되면 이거 잘라져 버려요. 그럼 잘라지 마, 찍었어요. 결론적으로 일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경고병의 피해. 그렇기 때문에 경고병을 예방해 위해서는 불로 이게 불로 땅을 지져가지고 균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균들이 약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한 120도 조건이 되면은요 균이 이렇게 제 기능을 못 하고 활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우스를 이제 일본 같은 벗겨내 가지고 왜 이렇게 벗기냐면 지금 수확하기 전 단계거든요. 그때 이제 예방을 좀 미리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우리는 해서 농사 짓기는 어렵고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작물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면요. 이런 병해충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온 다습, 그러니까 우리가 고온 다습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벨네트 이런 거 사용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아스파라가 10아르당 한 7톤만 수확하면요.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10아르당 7톤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는 10아르당 7톤 육박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10아르당 뭐 7톤이 넘어섰다고 말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스파라거스 지금 이제 3시간 반 동안 했는데 혹시 궁금한 걸 할지 뭐 이런 것을 허심탄회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튼 군산시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아스파라거스를 하려면은 이제 교육은 더 받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걸 받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뭐 1000평, 2000평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절대 아스파라거스 재배 안 해요. 진짜 하려는 사람은 나 50평만 먼저 해볼라네, 아 100평만 해볼라네 이런 사람들이 아스파라거스 재배하지 뭐 2000평, 3000평 한 사람들은 말로만 했기 때문에 절대 안 재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100평, 200평 그것만 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늘어나요 지금 아스파라거스.